살라 드리블 살라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꽁TV 김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풋살 국가대표 최경진입니다. 중요한 일전이었죠. 브라이턴과 이제 토트넘 만났는데 10라운드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이고 브라이튼은 현재 6위. 그렇죠. 근데 게임 숫자가 한 게임 적게 해서 3점 차이니까 동률이라고 네. 봐야 되는데 챔스 내지는 유로파를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상위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승리였었는데 네. 결과는 토트넘이 가져갔습니다. 오늘 살짝 그 좀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형님? 그렇지. 3-5위로 가져 네. 나왔으니까 네. 좀 의외였었는데 그 의외라는 게 왜냐면 네. 히샬리송이 스타팅 멤버에 빠져있는데도 어쨌든 멤버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위로 가져 나왔는데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에 있을 때 썼던 전형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포메이션이었는데 어쨌든 변화 속에서 만들어냈던 승리와 더불어서 그 멤버 구성도 사실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성공적이었다고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3-5-2 포메이션의 변화를 주면서 몇몇의 선수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선수들에게 좀 합격점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괜찮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전술적으로 그 역할들을 수행을 잘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최전형에서 네. 왼쪽에서 윙백으로서의 출발을 했지만 윙포드로서의 변환되는 장면에서 공격적인 작업이 좋았고 도어티도 빠르게 공격 전향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 내지는 기회 창출을 만들어내는 거 좋았는데 네. 마무리를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양쪽 윙백들의 그 활약이 공간을 파고들면서 3-5-2에서 3-4-3 전향되는 어떤 유기적인 플레이를 참 잘 만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3-5-2를 간헐적으로 사용을 할까요? 나는 다음 게임도 쓸 것 같은데. 아 진짜요? 히샬리스이 네. 오늘 보여줬던 컨디션이라면 네. 3-5-2를 가동하면서 좀 더 플랜 A와 플랜 B까지도 가동할 수 있는 것. 즉 크루셉스키가 복귀할 때까지는 좀 많이 같이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자, 오랜만에 형님 좋은 소식. 일단 손흥민이 어시스트 포인트를 안 했었는데 그렇죠. 만들었던 과정을 보면 손흥민다운 과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컨트롤 하고 볼을 넘기면서 한번 터치하고 움직임에 따라서 좀 빠르게 강하게 리어포스트 쪽으로 올렸는데 케인이 물론 감각적으로 잘 됐지만 손흥민 크로스가 워낙 빛났던 네. 장면 아니었나. 이 손흥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좋았고 전 세계 팬들이 봤을 때도 어시스트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참 빛났다라고 표현할 만큼 좋은 과정이었던 거야. 이렇게 되면 네. 컨디션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 25m 지점에서 프리킥 하나 났거든. 네, 그렇지. 일단 손흥민이 볼을 놓고 찼다라는 네, 게 큰 변화의 한 장면이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골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가능성이 이제 많아질 것 같아요.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긴 거지. 그렇죠. 손케 듀오의 합작품은 앞으로도 오늘 경기부터 지속된다. 야, 그런데 오늘 기록 보니까 43개 정도 만들어냈으니까 네. 램파드 드록바가 33개인가 34개로 알고 있거든. 네, 상대 안 되죠. 야, 이렇게 네. 되면 10개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이제 역대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 기록을 넘어서려면 딱 한 팀이 있어. 덕배 올란드? 그렇지. 아니 근데 네. 한 5년 정도 네. 계속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네. 내가 볼 때 홀란드를 3년 뒤에 떠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 팀에 오래 있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 근데 그죠? 홀란드는 한 팀에 오래 있지는 않더라고. 아 진짜? 아버지 그 3년만 퇴직을 해야 네. 돈이 되는가 봐. 그렇지 그렇지 맞지 맞지. 아마 네. 두세 번 정도는 3년마다 네. 점프하기 때문에 네. 덕배 홀란드는 절대 5년 이상 못 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네. 손케 듀오의 그 기록은 앞으로 한 50년 동안은 네. 유지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자, 케인도 내년에 도망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 진짜? 케인이 그럼 한 3년 돼야 네, 되거든. 네. 그러면 한 60개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뭐, 있는 거야. 100개까지 가죠, 그냥 형님. 네. 그러면 더 좋고. 네. 뭐 그런 대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콘테 감독이 마지막에 좋아했었거든. 그렇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브라이튼전이 그만큼 힘들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래에 네. 그 코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도의도 표하고 그랬는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슬럼프를 극복했을 당시에 도와줬던 코치가 바로 그 돌아가신 분이지. 벤트로네 코치. 에. 머리 약간 백발의 코치였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62세니까 아마 갑자기 뭔가 뭐 예를 들면 백혈병 에. 급성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작 전에 스스로 추모도 했고 에. 긴장감 있는 냉정함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를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또 멋지게 손흥민 선수 어시스트하고 케이스소가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그 이유 때문인지 콘테 감독이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분위기였었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 3호에 들어왔었잖아. 그런데 네. 게임 중간중간 우리가 재밌게 좀 풀었던 게 오늘 경기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와 네. 못했던 선수를 얘기했었는데 전반전에는 네. 진짜 골고루 다 잘했었어. 네. 누구 하나 뭐 잘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게임을 했었고 그래도 우리가 베스트는 케인한테 줬잖아. 왜 다 저만 했으니까 득점자한테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떻게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케인을 줬었는데 후반 중반 이후부터 약간 느낌이 왔던 게 워스트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여서. 자, 첫 번째로 본 워스트 누굽니까? 나 호이비에르. 호이비에르. 전체적인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왜냐면 네. 오늘 백패스가 너무 많아서 아, 패스의 그 흐름을 좀 네. 끊는 분위기를 좀 많이 가져갔었거든. 근데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다시. 누구로? 히살리슘. 70분 정도에 시작이 들어갔어. 83분까지 볼터치 두 번. 아, 그러니까. 근데 아무 의미 없는 수비수인지 공격수인지 상대편인지 우리편인지 모를 정도의 플레이를 보이던 히샬리송한테 호이비에르 상 넘어갔던 거야. 근데 또 바뀌었잖아요. 누구한테? 페리카나. 아니요? 근데 페리시치는 오늘 게임 안 뛰는 중간에도 워스트였어. 왜? 그냥 형 들어오기 전부터 워스트였어요. 왜냐하면 아스널하고 그 전쟁 게임에 보면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일 중심에 섰던 선수가 누구였냐면 베시치였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국뽕이라기보다는 최선형이 오늘 게임 플레이를 보면 베시치와의 차이를 확연히 최선형이 보여줬던 거야. 속도감, 그 다음에 수비력, 그 다음에 공격 전개의 플레이 스타일,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케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베시치 비교했을 때 베시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게임 뛰지 않고도 워스트 멤버에 패스 올라갔던 거예요. 하여튼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다? 일단 나는 불만 있긴 있어. 불만은. 오늘 득점하기 전까지 전개된 플레이나 공격 스타일이나 공격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그 다음에 공격의 속도나 참 좋아서. 아 맞아. 전방 압박부터. 득점하기 전에는. 득점하고 나서부터는 또 콘테다 왔다. 이거는 지금 팬들의 불만을 한 번쯤 콘테 감독이 한번 되짚어 볼 만해. 왜냐면 득점하기 전까지도 그 팀이었고 득점하고 난 뒤에도 그 팀이거든. 그렇지. 근데 경기 내용은 너무 다른 거야. 득점하기 전까지 재밌다가 득점하고 난 이후에는 그 6명, 4명, 또 5명, 4명, 1명 이렇게 서니까 축구가 너무 재미없어지는 거야. 근데 결과론 쪽으로는 또 이겼으니까 또 우리가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할 말 있는 거야. 왜냐면 공격적 축구를 하면서 재미있는 축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기는 데 너무 초점 맞추니까 게임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과 후반 득점 이유가 너무 달라지네. 팬들이 재미가 없는 축구는 그렇지 안 보지 다시는 죽었다라고 난 보는 거야. 역시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하는 우리 형님. 결과보다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즐거운 재밌는 축구라는 거야. 앞으로 그런 축구를 기대해 보고요. 콘테 감독의 포메이션은 아직도 변하고 있다.